아버지 형제자매들과 아버지 이야기 실컷 나누고 다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아마 저 보신 분 목장 식구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44년을 하나님께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 조롱하던 중죄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살게 되었답니다. 제가 하나님 얘기에 귀를 열게 된 건 3년 전 캐나다에서였어요. 친구의 권유로 가게 된 바이블 스터디에서 하나님 얘기라면 정말 딱 질색이던 제가 그 자리에 2년 반이나 앉아있게 된 건 그들이 삶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뜨거운 간증과 기도 모임에 나간 거였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간증과 기도들이 얼마나 솔직하고 귀엽고 간절하고 또한 기쁘고 감사한지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2년 반을 지내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들의 간증과 기도를 들으며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믿어지진 않고 예수님, 성경 얘기 모두 지어낸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자꾸 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주말이면 예배에 나가게 되었고 저는 조용히 예배에 왔다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런 제가 올해 1월에 미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처음 한 일이 교회를 찾는 거였어요. 믿음도 없는데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도 찾아갔고요. 하지만 삶 속의 간증과 기도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그분들을 이곳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저는 낯선 땅에 버려진 외계인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귀동냥했던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 후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성찬식 날이었어요. 저는 세례 안 받았으니까 그냥 예배당 저 뒤편에 앉아서 이렇게 성찬식 하러 가는 사람들과 빵과 포도주가 놓인 그 테이블을 멀찌감치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럼 나는 저기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성경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성경 강해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루 종일 그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 TV 드라마도 보고 싶지 않았고 버라이어티 쇼도 보고 싶지 않고 그냥 그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식구들 회사 가고 학교 가고 다 나가면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혼자 하루 종일 그렇게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부흥회를 한 게 벌써 6개월째 말씀을 깨우치고 눈물로 회개하고 반복되는 죄로 좌절하고 다시 기도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고
통곡하고 모르던 찬양을 혼자 목청 높여 부르다가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에 목이 메어서 울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집에서 혼자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얘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저 혼자가 아니라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를 찾아왔고 목장 식구들을 만났고 생명의 삶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모두가 다 만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진짜 살아계셨네요 하고 소리치며 목 놓아 울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말씀 속에 이렇게 멈춰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시긴 하셨는데 그냥 성령 이렇게만 생각했지 저랑 살고 계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도할 때만 계신 게 아니고 저와 늘 함께 살고 계신 그분, 이미 제 삶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오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님임을 깨달았어요. 도무지 세상의 차원을 가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늘 막연하게 그냥 울컥하고 눈물이나 나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 역사하신다는 게 이거였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세상적 감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 그때까지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집에서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나만의 신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목장 식구들 만나고 목사님 만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안도감과 함께 제 삶에 남겨주신 증거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하는 저를 바이블 스타디에 앉혀놓고 굳어버린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고 하나님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한 후에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구경만 하고 주변을 맴도는 저를 외계인같이 혼자 있게 하셨고 결국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저와 단둘이만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성찬식을 보면서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하필이면 세례받는 사람이 저 혼자였던 것도 모두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너 좀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고 싫은 제가 오순절 예배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성령 강림하시는 말씀을 읽은 것도 오늘 많은 형제자매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놀라웠던 건 저의 말과 행동이 변한 거였어요. 사람들도 상황도 달라진 건 없는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족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변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엄마가 변했나요? 라는 질문에 남편하고 제가 딸이 둘 있는데요. 모두 변했다고 답을 했어요. 변한 내용은 이게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화를 안 낸다. 지적을 안 한다. 마음이 안 급해 보인다. 웃고 있다. 밝아졌다. 행동 기준이 바뀐 것 같다. 사랑에 빠진 사람 같다. 긍정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매우 친절하고 관대하다.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다. 살이 빠졌다. 행복해 보인다. 과학적 이성을 잃은 듯한 말을 한다. 하나님 이야기를 자주 한다.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해석한다. 똑같은 찬송을 100번씩 듣는다. 라고 대답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맞죠? 그중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 얘기라면 질색하던 제가
하나님 얘기가 듣고 싶고 하나님 얘기가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즐겁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해요. 하나님 얘기 나눌 수 있는 목장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해요. 사실 이 간증의 원본은 아주 아주 길어요. 그걸 10분으로 줄이다 보니까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 암을 치유해 주신 일, 딸의 병고침을 받은 일, 결혼 20년 동안 16번이나 이사를 다닌 일, 세상에서 제일 원망스럽고 싫었던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된 일, 세상의 마지막 날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일,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화를 했던 일, 저를 바이블 스터디로 인도한 친구와의 만남,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 곁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이야기, 저를 많은 교회들 중에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하신 증거들, 겨우 한 발자국의 순종에 많은 선물을 주신 일, 기도 같지가 않은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일, 저를 둘러싼 사탄을 물리쳐 주신 일, 저의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조차 저에게 유익이 되게 바꿔주신 일,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 깨닫게 되는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증거들로 제 삶 속의 간증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47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꿈이 생겼어요. 밤낮으로 매진해도 힘들지 않고 하루 종일 배워도 더 배우고 싶고 하루 종일 노래해도 더 노래하고 싶고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더 이야기하고 싶은 꿈인데요. 저는 어부가 될 거예요. 몇 주 전 주일 예배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여기 임마누엘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많이 배우고 도움을 받으면서 아버지 손잡고 즐겁게 나서는 어부가 될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깨우쳤다고 생각한 것 내일 더 놀랍게 깨우치게 하시고 오늘 받았다고 생각한 사랑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전부터 주고 계셨으며 그 사랑을 깨우칠 때마다 더욱 크고 놀라움에 감사합니다. 이제 겨우 맛보기 시작한 이 기쁨이 너무나 크고 귀해서 나날이 얼마나 더 놀랍고 감사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날에도 제 편이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제 편이십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서길 원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아버지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버려진 고아와 같은 삶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 거하는 것 외에 바랄 게 없음을, 세상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기쁘게 아버지 품에 안기는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술로 예수님 하나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